안녕하십니까. 미래자산관리연구소의 신상렬 소장입니다. 오늘은 예비창업 패키지,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우리가 기획하거나 혹은 그 사업 계획서를 써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집 공고문을 꼼꼼하게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집 공고문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제가 한번 살펴봐 드릴 테니까 우리 전국에 창업을 꿈꾸는 예비 창업자분들은 반드시 이 사업에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공고문의 날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22년 2월 24일에 공고문이 나왔다. 그러면 2월 24일 기준으로 뭐가 없어야 됩니까? 예,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셔야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셔야 된다. 그러니까 2022년 2월 24일 이전에 폐업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비 창업자 패키지에는 지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단, 2022년 2월 24일에 이 공고문을 보고, 그래, 나도 이제 예비 창업, 나도 이제 지원을 해야지 하고 2월 25일에 폐업을 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어찌됐든 간에 24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셔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망하실 필요 없어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공고문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써드리겠지만은 초기 창업 패키지라는 초기 창업 패키지가 또 나오기 때문에 금방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지원하셔도 되지만은 현재 이제 사업자가 2022년 2월 24일에 없었다라 그러면 바로 이 예비 창업 패키지에 지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예비 창업자 분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는데, 사업화 자금이 최대 1억까지 나오고 평균 5천만 원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예비 창업 패키지의 특징은요, 뭐가 없냐면, 자부담이 없어요. 보통 국가 R&D 사업이나 이 패키지 사업들이 자부담이 10%에서 많게는 2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1억을 지원해주면 정부 돈 1억을 받는다. 나 그러면 대략 내 부담은 뭐, 천에서, 많게는 뭐, 2,500, 뭐, 더 많게는 뭐, 3,000만 원, 4,000만 원도 들어가지만은, 지금 이 예비 창업자분들한테는 자부담이 전혀 없이, 최대 1억 원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업 목적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제일 첫 번째 사업 개요 밑에 있습니다.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 대표님들이 창업하시는 게 바로 기술과 관련된 것이어야 되고요.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한, 자, 성공 창업하고 사업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평가 포인트예요.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만한 사업 계획서에 정부도 자금 1억 원을 지원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그게 사업화가 돼서 뭐가 돼야 됩니까? 고용 창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서에 보시면 이 고용 창출을 얼마나 내가 일으킬 수 있는지, 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나 있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은 상세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문을 읽으면서 제가 한번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 자, 혁신적인 기술 창업 아이디어라는 얘기는 단순 비즈니스 모델과 단순 기획보다는 내가 창업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인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기술적인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과 맞는 아이템이면 훨씬 더 좋다. 그래서 첫 번째, 아이템 잘 잡아라. 그 다음에 예비 창업자의 성공 창업 및 사업화가 가능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사업 계획서를 써줘라. 그 다음에 고용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사업 계획서를 써줘라. 그래서, 자, 말하다 보니까 사업 계획서에 대해서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자, 이거 2번으로 고치고요. 자, 세 번째. 그래서 공고문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요. 이렇게 사업 계획서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화 자금 주고 창업 교육하고 멘토링 서비스까지. 사업화 자금도 중요한데요. 이 창업 교육과 멘토링 서비스를 받으면은 우리 대표님의 기업이 훨씬 더 좋아집니다. 왜냐면 전문가들이 붙어갖고 우리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지 거기에서 이제 조언을 아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도움이 되십니다. 자, 선정 후 8개월 이내 만약에 1억을 주는데 1억을 내가 정부 지원 다 받았다. 1억을 이제 8개월이니까 상당히 짧은 기간입니다. 이걸 막 2년에 걸쳐서 하면 보고서도 많고 상당히 시간이 길어지는데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정 규모, 결코 적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60명 내외.
일반 분야, 특화 분야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저는 되도록이면은 특화 분야 쪽에 신청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는 왜 그러냐면 뒤에 나오지만 전 기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기술이, 그러니까 기술의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공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히려 경쟁률이 세지 않을까. 내가 특화된 분야가 있다면 그쪽으로 지원해서 합격률을 높이고 합격 성공률을 높이고 그리고 그 특화 분야에 적절하게 사업 계획서를 써내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 분야는 전 기술 분야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요. 청년하고 중장년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처럼 만 40세가 넘은 대표님들도 예비 창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그래서 포기하지 마시고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죠. 사실은 만 40세 이상이면 사회 경험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계획서를 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기간별, 여기가 주간 기간입니다. 주간 기간별 기본 선발 규모를 10명에서 20명 내외로 설정을 하고, 지금 보시면은 18명, 20명 다 이렇게 설정해 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접수 결과 수요가 많은 기간에 추가로 전국적으로 312명 내외를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 제일 많네요. 이렇게 서울. 서울이 많고요. 연세대학교 주관기관이 서울. 여긴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죠? 예, 이렇게. 전남, 제주, 충남, 충북.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해놓고 조금 더 지원을 하겠다. 근데 서울, 경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 있죠. 주관기관이. 이렇게요. 예,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주관기관을 선택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주관기업은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그거 꼭 참고하시고요. 자, 일반 분야 있고 또 무슨 분야 있냐면 특화 분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화 분야가 500명 내외 선정한다라는 거. 그래서 일반 분야와 특화 분야로 나누어진다라는 거 반드시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특화 분야가 쭉 이런 분야가 있습니다. 밑에 내려가서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봐드릴게요. 자, 제가 포인트로 삼는 거는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일반 분야 이렇게 있고, 특화 분야 이렇게 있습니다. 소셜 벤처 분야가 있어요. 자,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표. 그죠? 사회 문제를 해결을 목표로 혁신 기술 또는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어떤 수익을 추구한다. 그러면 이 소셜 벤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약간 팁을 하나 드리면, 내가 이제 혁신적인 기술, 이게 좀 부족하다라 그러면 이쪽에 보면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수익 추구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셜벤처 부분에서는 내가 좀 거시적으로 지금 시급한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업 기획을 하고 있다. 그러면 소셜벤처로 가셔야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사회가 당면한 사회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출산.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에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소셜벤처 분야에서 이러한 어떤 심각한 사회 문제, 지금 대한민국이 당면한 사회 문제를 내가 이 아이템, 이 사업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고 그 해결이 실현적이다라고 그러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두 번째. 유망 기술 창업 소재를 보유한 우수 여성 분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비 여성 대표님들은 요 여성 쪽으로 지원을 하시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 여성 부분, 그리고 또 어떤 장애인 부분, 그 다음에 또 다문화 부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마찬가지죠. 사회 문제는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저출산하고 연결이 되지만은 어디하고도 연결이 되겠어요? 예, 다문화하고도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떨어지면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혈통의 그 민족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어우러져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다문화 사회에서의 어떤 새로운 윤리 혹은 새로운 제도 이런 것들이라든지 그리고 여성 분야에 있어서 어떤 내가 기술 창업을 갖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뽑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보시면은 소셜벤처하고 여성 분야 기본 규모 자체가 커요. 100명씩 됩니다. 특화 분야에. 그래서
이번에 여성 분야와 소셜벤처에 해당하시는 사업 아이템을 갖고 있으신 대표님들은 반드시 이두 부분에 특화 분야에 지원을 하시면 합격 가능성이 높으시겠습니다. 여기 경쟁이 치열해요. 그죠? 일반 분야 이런 데는. 그 다음 바이오 읽어보시고 핀테크, 무인 이동체 상당히 그러니까 이제 드론이나 자율주행 이런 쪽 밀고 있죠. 그 다음에 역시 최근에 DNA라고 해서 데이터 활용, 네트워크, AI, 그래서 뭐 메타버스, 그다음에 블록체인, 그다음에 현재 뜨고 있는 NFT 이런 것들 DNA 쪽으로 가시고요.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어떤 결제 시스템이라든지 금융 시스템과 관련지면 핀테크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분야에 특화된 어떤 창업 기회, 아이템을 갖고 있는 대표님들은 특화 분야로 가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업자 얘기 해드렸는데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전에 폐업을 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동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자, 요 위에부터 한번 볼게요. 사업 공고 전일까지 폐업한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 업종이 다른 업종입니다.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를 창업할 예정 경우에 하나요?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과거에 사업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종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요. 표준 산업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다섯 자리예요.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요 마지막이 세세분류입니다. 세세분류 이렇게. 세세분류만 달라도 이종 업종으로 판단을 합니다. 대기는 뭐냐면, 과거에는 중분류, 세분류가 달라야 됐지만, 지금은 마지막 한 자리만 다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장비 제조업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장비 제조업이다.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 제조업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 앞에 무슨, 다른 게 붙었어요. 기타 반도체 제조업이다. 그럼 이 마지막 자리만 달라요. 반도체 제조는 똑같은데, 기타가 붙으면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자리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다고 하더라도 창업으로 인정받아서 예비 창업자로서 지원을 할 수가 있다, 없다? 할 수가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지금은 세세분류만. 그러니까 폐업하신 분들은 제가 생각했을 땐 거의 다 지원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굳이 마지막 다섯 자리까지 같이 맞춰갖고 업종 코드를 넣으실 필요가 없거든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다 지원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폐업 후 3년이 지나면 동종 업종도 가능하게 해놨고요. 좀 약간 이제 정으로 사는 한국 사회 아닙니까? 그죠? 부도 및 파산으로 인한 폐업 시에는 또 같은 업종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예. 고맙네요. 예. 어려운 부분을 또 이렇게 정부에서 감안을 해서 1년을 줄여줬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자, 창업 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자가 없으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있다고 하더라도 마지막 다섯 자리만 다르면 된다. 세 번째, 같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폐업 후 3년이 지나면 되고, 부도 및 파산의 경우에는 2년만 지나도 우리는 예비 창업자로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하실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신청 분야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신청 지원 대상, 신청 지원 제외 대상이네요. 확인 다 해보시고요. 쭉 공고문을 이렇게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업화 자금에서 중요한 거는 대표자나 대표자와 특수관계자는 인건비 지급이 불가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다른 사업들은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에서 대표자의 인건비를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계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현물로 상계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아예 그냥 대표자와 대표자의 특수관계인은 인건비 지급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1억 받으면 거기서 2천만 원은 제가 이거 창업하는데 힘이 들어가니까 제 인건비로 쓸게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점 포인트로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창업 교육 받으실 수 있고 사업화 자금 받으면서 멘토링 교육까지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 중요한 부분 나옵니다. 언제까지? 3월 17일입니다. 그래서 3월 17일 16시까지. 그리고 사업 계획서 굉장히 짧습니다. 다 지원해서 다 통과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오늘 3월 1일이거든요. 벌써 보름 이상 남았습니다. 아직도 반드시 신청하시고요. 온라인으로 신청하신다는 거. 요즘에는 신청 방법과 매뉴얼까지 꼼꼼하게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을 확인을 못했지만 다른 사업 같은 경우에 다 동영상으로도 또 신청 방법이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절차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확인하셔가지고 꼭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르는 건 어디다 물어보냐?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은 예, 다 주관 기관, 전담 기관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이제 궁금하신 점 물어보시면 되겠고요. 평가 지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문제, 자, 지금 보시면은 예비 창업자분들이기 때문에 사실상 팀 구성과 성장 전략이 조금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배점 자체는 문제 인식과 실현 가능성에 배점을 상당히 많이 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 아이템을 개발하게 됐을 때 어떤 동기에서 시작을 했냐? 그럼 뭔가 이제 문제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문제 인식이 굉장히 시급하고 심각성 있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단은 절반은 먹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배점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당락을 좌우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부분들에서 좀 대다수가 30점 이상을 맞으면 지금 팀 구성 같은 경우 예비 창업자분들은 높은 점수 맞기가 어렵잖아요. 앞으로 이제 채용할 그죠? 앞으로 채용할 인력들에 대한 어떤 팀 구성이기 때문에 이 예정이나 고용 인력이 보유됐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좋은 점수를 받으시면 차별화, 당락을 오히려 결정시킬 수 있겠죠. 남들 다 받는 데서 받고, 당연히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남들 안 받는 데서 내 사업 계획서가 좋은 점수를 받는다. 그럼 합격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마시게, 이게 15점 배점이라 그래서, 별거 아니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마지막 부분에서 당락을 좌우할 수 있어요. 맞죠? 네. 수능 보시면 아시죠? 이번에 국어하고 영어 시험이 쉬웠어요. 다 90점, 100점이에요. 아직 기억도 안 나네요. 몇점 만점이었는지. 제 수능 본지꽤 오래돼가지고. 제가 예전에 그래도 국어 온라인에서도 그렇고, 인터넷 강의로도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상당히 날렸던 강사였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제가 강의를 논지한 5년에서 6년 정도 됐거든요. 진짜 기억이 안 나네요. 더 됐죠, 더 됐죠. 한 7년, 8년 정도 된것 같네요. 예.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장 전략과 팀 구성이 작은 배점이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당락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래서 그거 좀 포인트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영 일정 쭉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감 일정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언제다? 마감 일정 기억나시나요? 3월 17일 16시입니다. 좀 일찍 제출해 주세요. 이거 이제 대표님들 다른 사업도 이제 지원하시는 거 보면 그 당일날 막 3시 50분에 막 화면이 안 넘어가고 막 뭐가 빠지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냥 3월 17일 딱그 전에 토요일 일요일 그러니까 거기 그때 그냥 딱 제출하세요. 이게 주말에도 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되니까. 굳이 3월 17일까지 기다렸다가는 제가 진짜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뭐한데, 16시 넘어도 되긴 되더라고요. 되긴 됩니다. 근데 그거 믿지 마세요. 안될 수도 있어요. 18시 마감인데 18시 09분 뭐 이렇게 늦은 분도 봤어요. 들어가긴 들어가더라고요. 아예 딱 막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딱 막히는 사업도 있고 안 막히는 사업도 있는데, 지난번 사업 같은 경우 안 막힌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도 그 전주에 주말에 다 제출을 해주세요. 당부 드립니다. 네. 자, 쭉 이런 부분들은 기타 사항 읽어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일반 분야 주관기관 나와 있습니다.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1357에 너무나 친절하게 잘 대답해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여기 지금 상담하시는 분들도 모를 수가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끝나지 않고 알아봐서 다시 전화해줍니다. 상당히 친절해요. 대한민국 사회 굉장히 좋은 사회입니다. 여러분들도 친절하게 꼼꼼하게 물어봐 주시면 다 친절하게 또 응대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지원에 대해서 좀더 궁금하다. 그러니까 시스템이나 신청은 1357 홈페이지 관련된 거니까요. 온라인 신청과 관련된 문이니까. 그런데 내가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하다. 이거는 주관기관. 전화번호 다 나와 있고요. 메일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메일로 다 보내세요. 답변 다 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또 전화로 다 물어보시고, 그리고 메일 남긴 건 메일 기록이 또다 있으니까, 또 나중에 혹시나
약간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증빙 자료로도 우리가 또 활용할 수 있을 수가 있다는 거. 특화 분야 주간기관 다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문 한번 읽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이 강의를 마지막까지 들어주신 이제 대표님들한테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엘리트 코스로 가는 길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예비 창업으로 얼마 나온다? 1억 받았어요. 그리고 초기 창업을 했어요. 그럼 초기 창업 패키지를 또할 수가 있어요. 그럼 1억이 또 나옵니다. 그리고 초기 창업 패키지를 살때 우수 기업으로 선정이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 정부 지원 사업 1억을 받으면서 평가를 나중에 받거든요. 초기 창업 패키지 끝날 때 1년 뒤에. 얘는 8개월이고요. 얘는 1년짜리예요. 대부분. 자, 그러면 우수 기업으로 잘 수행했다 이렇게 선정을 하시면 창업 도약 패키지를 또 지원, 여기 있죠. 창업 도약 패키지. 창업 도약 패키지를 또 지원할 수 있어요. 아, 원래 다 지원 가능한데 이건 업력 3년에서 7년 이내입니다. 이때 서류 평가가 면제가 됩니다. 이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대표님들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엘리트 코스입니다. 첫 번째, 예비 창업자로 1억 받는다. 두 번째, 창업을 하시면 3년 이내에 초기 창업으로 1억 이내, 초기 창업 3년 이내 기업들은 받을 수 있다. 그럼 벌써 2억 가까이 생겼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면 서류 평가 면제되고 발표 평가만으로 창업 도약 패키지 지원해서 3억까지 받으실 수 있다. 괜찮죠? 그리고 이 다음에 어떤 거 한다? 중기부 R&D, R&D 과제 또 1억에서, 이땐 1억 아니죠? 1.5억 정도 됩니다. 최소가. 1.5억에서 6억짜리 또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의 정부지원금을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5년 이내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야, 기술만 있고요. 역량만 있으면 정부에서 돈을 주는 거예요. 나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부모님이 안 주셔도 되고요. 친구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럼 이때는 이 정도 받으면요. 이미 중견기업의 대표님으로 성장이 되겠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게 엘리트 코스입니다. 첫 번째 예비 창업 패키지로 받자. 두 번째 초기 창업 패키지 3년 이내에,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업 도약 패키지, 그 다음에 중기부나 산자부의 R&D. 아니면 뭐 경기도 기업이라면 뭐 경기도 기술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하는 거. 뭐 대전이라 그러면 대전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 지자체의 테크노파크나 예, 경기 도자체에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R&D 사업으로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비 창업 패키지 공고문 읽기. 누구나 도전하실 수 있다. 사업계획서 쓰는 것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제 다른 강의에 또 사업계획서 쓰기에 대해서 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협회나 이런 데서 강의한 내용들도 유튜브에 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3월 19일, 그죠? 3월 19일, 16시. 언제 끝내라? 그 전주에 그냥 다 끝내놓으세요. 끝내놓으시고요. 반드시 도전하셔서 엘리트 코스 밟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